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놓은 지금 이 경기로 최후의 출전자가 결정됩니다. 첫 선수는 자신의 역대 최고 성적을 경신한 이제부터 현실 세계에서의 인식은 버리도록 해. 여기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 낯설면서도 익숙한 기운이 깊은 곳에서 느껴져.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는 최강자를 결정짓는 시련이기도 하지만 모두의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기 위한 절호의 무대이기도 하지.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엔 최강의 전사를 뽑는 것 외에 전투를 통해 각축의 불꽃을 수집한다는 목적도 있어요. 성화가 꺼지지 않아야 나타가 영원히 심연의 침략에서 안전할 수 있어요. 노릴 수밖에 없겠네. 비록 지금도 대영혼이 왜 날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불의 신님과 여러 부족의 영혼들은 힘을 합친 끝에 겨우 심연을 몰아냈어. 하지만 심연이 남긴 영향을 해결하는 데엔 또다시 수백 년의 세월이 필요했지. 이번 세대의 불의 신께선 압도적인 힘으로 의심할 여지 없는 압승을 거두셨어. 꼭 이기고 싶어! 진정한 전사가 될 거야! 하지만 기나긴 투쟁의 역사 속에 우리는 사태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어. 밤의 신의 나라에 침입한 심연이 이 땅의 기억을 읽어내고 있는 거라고. 밤의 신의 나라에 가겠다는 거야? 심연을 이겨야만 부활할 자격이 주어져. 패배하면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고대 이름도 파괴되어 더 이상 계승할 수 없게 돼. 넌 여기서 뭔가를 들었을 테지. 김치,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래도 더 큰 희생을 봐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군. 목숨만 잃을 뿐이라고요. 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포기 못하냐고. 난 죽었어야 할 몸이야. 나를 다음 제물로 삼아라. 나타는 곧 파멸할 거야. 수명이 1년도 채 안 남았을지도 몰라. 고대 이름이 사라졌다는 건 사람도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야. 진짜 왜 없는 거야? 왜? 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안 되겠어! 이것이 바로 단명하는 인간의 비애인가? 너희는 압도적인 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부디 모든 부족을 단결시켜 파멸을 앞둔 나타를 구해다오. 그대에게 신의 심장이 있었던 무슨 소용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온 게 얼음 여왕 때문만은 아닌 것 같네. 너의 계획은 진전이 없으니 내가 나타의 새로운 규칙을 세우겠다. 우리 같은 사람한텐 이쪽 대화가 더 빠르지!